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 아침 일찍 조기 출근했어요. 이곳은 지난번에 그 화재된 그 건물인데요. 자동차 빼냈던 곳이잖아요. 이제 자동차, 불탄 자동차 다 꺼내냈고 불난 곳을 이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가설제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입동도 지났고 겨울은 겨울인가봐요. 지금 6시 조금 지난 시간인데 야간 작업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상태가요. 2차선 도로로 해서 도로 쪽에서 작업하기 힘들어갖고 지금 주차장 쪽에서 하차를 해갖고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주차장 쪽에서 작업하게 되면은 위험 요소가 또 증가하죠. 물건 뜨다가 물건이 뒤로 쏟아지게 되면은 지나가던 차 파손시킬 수도 있고요. 또 주차장 쪽에서 좀 인도를 침범하게 되잖아요. 인도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지나가는 행인도 조심해야 돼요. 발지면 갈 때요. 지금 또 깜깜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이 지게차의 위험이라는 것이 까두까두 그냥 계속 가진 그 양파 껍질처럼 정말 뭐 안 위험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항상 위험하죠, 지게차 일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주차장에서 있는데 발은 인도에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사람이 지나가거나 또는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통행 많이 하잖아요. 그냥 목 걸려서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일단 야간 작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작업등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작업등은 밝으면 밝을수록 좋아요. 일단 제가 보는 그 시야도 좋아지고 또는 이제 지나가는 차량이나 지나가는 행인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작업하고 있다는 걸 쉽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밝으면 밝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작업등을 3개 추가를 했는데 지금 서치라이트 큰 건 하나 더 달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게차에다가 보조 배터리까지 하나 얹어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원인은 뭐 제가 좀 귀찮아서 그런 거죠. 언젠가는 이제 보조 작업등을 하나 더 서치라이트를 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가 게으른 점도 있지만 이 지게차 하면서 마음을 느긋하게 먹다 보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할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빨리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느긋합니다. 뭐 해야 돼도 언젠간 뭐 하면 되겠지 하고 느긋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발판 위에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에다 이제 발을 넣고 있는데 발이 안 보이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도 많이 안 보여요. 발이 들어가는 높이가 처음에 이제 발을 집어넣을 때만 알고 있고 발을 밀어넣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옆에 쪽에 서갖고 저 물건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그 누군가 작업 보조자한테 봐달라 그러셔야 돼요. 밀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밀고 들어가다가 그 파이프가 저 도로 쪽으로 떨어지면은 낭패가 되죠. 지나가는 차가 없대면 물론 뭐 다행이지만 지나가는 차라도 있는데 이거 떨어져 봐요. 이것도 심각한 무게입니다. 사람이나 뭐 자동차가 버티기에는 꽤 무거운 무게예요. 이게 이제 물건이 조금이니까 방심해갖고 뭐 여태까지 10수년, 20년, 뭐 30년 사고 없었는데 이런 거 갖고 뭐 그냥 감으로 한다던가 그러다가 이제 밀려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100번 잘해도 소용없고 1000번 잘해도 소용없어요. 한번 잘못하면은 스르르 그냥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게차는요. 그리고 안 보이면 보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세요. 안 보이면 보여야죠. 뭐 지게차 운전 오래 했다 그래갖고 눈 감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10년, 20년, 30년 한다 그래갖고 지게발 끝에 눈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지게발 끝에 쇳덩어리 감각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조그만 사람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겠죠. 그 감이라는 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촉도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거든요. 눈은 없어요. 지게발 끝에요. 그리고 지게발 끝에 감각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동영상마다 항상 안전을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지게차는 위험성도 많고 한번 실수로다가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보험 들었어도 소용없어요. 보험 들었다고 뭐 다 해결될 것 같으면은 걱정은 안 하지 말입니다. 한땀한땀 엮어내는 그 장인 정신으로 지게차는 한발한발 그 역사를 쌓아나가는 겁니다. 한발 넣을 때마다 그 사람의 역사가 되는 거죠. 사고 안 난 역사요. 그 역사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오점이 하나 생기는 순간 그 역사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진짜 지게차 이제 우리 하시는 동료분들도 마찬가지고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주위에서 지게차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깜깜할 때 시작한 일이 지금 이제 차 한 대 내리고 있는 중간에 벌써 이제 헌해지고 있죠. 6시 넘어서 한 30분, 40분 되면 또 금방 헌해지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어슴푸레한 때는 환하게 불을 밝혀줘야 돼요. 근데 승용차들도 요즘 보면은 야간에 불 안 켜고 다니는 차도 꽤 많이 보여요. 지금 나이트 비전이라 그래갖고선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본인 차들이 전조등이 켜있는지 알고 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지금 흐릿흐릿한 날이나 이렇게 좀 어슴푸레한 아침에는 진짜 전조등 켜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설차 하차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분들이 가설제를 설치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불에 탄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자재가 또 다시 투입이 되고 자재 투입돼서 공사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가설제 마지막으로 이제 꺼내서 상차해 주면은 이곳 현장은 이제 리모델링 현장이죠. 간단히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곳은 필로티 현식의 그 주차장이기 때문에 5톤 차는 여기 못 들어가죠. 4.5톤도 이제 저희 같은 프리마스터인 3단 지게차 같은 게 유리하겠죠. 작업할 때요.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어요. 뭐 지게차 일상은 늘상 이렇게 똑같습니다.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사무실에서 빵을 구워 먹든지 대기하다가 이제 물론 예약돼 있으면 예약된 곳으로 바로 가고 예약된 곳이 없으면은 대기하다가 전화 받고 부지런히 이제 현장으로 달려가서 또 일을 하고 이런 식이죠. 또 일 끝나고 또 사무실에서 잠깐 쉬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다음 현장으로 가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좀 비성숙이죠. 아무래도요. 좀 추워지다 보면은 모든 게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이제 비성수기가 되면은 저는 또 이제 많이 쉴 수 있어서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또 부지런하게 사람이 일한다 그래갖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뭐 목숨 걸고 이렇게 일하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힘들지 않게 먹고 살 만큼 벌자 그런 주의거든요.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뭐 좀 덜 쓰고 이제 이렇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뭐 고정 지출하는 게 많다면 이제 그것도 힘들겠죠. 저는 이제 고정 지출이 많이 줄었어요. 지게차를부터 다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도 이제 다 컸고 물론 애들 결혼 자금을 도와주기엔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있겠지만 또 그때 가서 문제니까요. 일단은 저는 너무 무리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뭐 일단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나와서 일을 가게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농땡이 피우는 건 아니에요. 일하기 싫다라서 농땡이 피우는 건 아니고 일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냥 일을 합니다. 일이 들어오는 한은. 지게차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 10분도 지게차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아주 그냥 짜장면 배달이나 뭐 퀵서비스 하는 것처럼 무지하게 달려다녔거든요. 근데 그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오늘도 이제 전국에 계신 우리 그 동료 여러분들과 전국에 계신 저희 그 사용주 여러분들
오늘 또 즐거운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한 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